자, 감독님이 지금 산에서 조난당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 너무너무 배고파 죽겠어요. 근데 눈앞에 버섯들이 보여요. 어떤 버섯을 드실 건지 한번 골라주세요. 2번이요. 3번 먹겠습니다. 5번. 왜요? 예쁘게 생긴 게 독버섯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5번이 독버섯입니다. 다음 생에 뵐게요. 네. 자, 화려하게 생기면 독버섯, 또 평범하게 생기면 일반 버섯,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반 버섯과 독버섯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걸까요? 특히나 독버섯 사고는 지금 같은 가을철에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비를 맞은 야생 버섯들이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뭐 등산객들 혹은 뭐 채집하시는 분들이 이 버섯들을 채집하다가 독버섯을 드시고 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버섯 15에서 20%만 식용이고 나머지는 독성이 있거나 먹을 수가 없는 버섯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식용버섯과 비슷해서 일어나는 독버섯 관련 사고 사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들 독버섯 하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같이 색이 좀 진하고 선명한 색깔들을 좀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선입견이 바로 독버섯 사고의 시그널입니다. 실제로 버섯의 생김새와 독성 여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2016년 평소 아무런 병력 없이 건강하게 지내던 50대 남성이 복통 증세 때문에 병원을 내원했습니다. 초반에는 구토나 설사, 뭐 황달 정도의 증상과 미약한 하복부 통증만 있었는데요. 그런데 입원 3일째 되는 날 갑작스럽게 나타난 의식 저하. 부랴부랴 간 기능 검사를 해보니 간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져 있는 급박한 상황. 결국 이분은 간 이식을 받고 나서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히 지내던 사람이 간 이식까지 받게 된 원인, 바로 흰독 큰갓 버섯인데요. 흰독 큰갓버섯을 섭취하면 초기에는 복통이나 구토, 설사 같은 중독 증상을 보이다가 많이 먹게 되면 결국 사망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50대 남성은 병원을 방문하기 이틀 전에 흰독 큰갓버섯을 먹을 수 있는 큰갓버섯으로 착각해서 먹고 이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큰갓버섯은 맛도 좋고 또 당뇨나 고혈압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채집하는 분들 사이에서 인기기 때문에 관련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는 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독버섯은 색상이나 모양이 화려하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 흰독 큰갓버섯은 그렇지 않고 옅은 갈색을 띠는 평범한 식용버섯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더 컸던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색상과 모양이 화려하지만 먹을 수 있는 식용버섯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불로초라고 불리는 영지버섯은 독버섯인가 싶을 정도로 매우 화려한 붉은색을 띱니다. 그런데 영지버섯도 워낙에 인기가 많은 버섯이라서 채집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영지버섯은 다 자라기 전까지는 붉은 사슴 뿔버섯과 색상부터 모양까지 매우 비슷한데요. 이 붉은 사슴 뿔버섯은 버섯으로 인한 인명사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독버섯입니다. 2013년 8월에 이 붉은 사슴 뿔버섯을 영지버섯으로 착각하고 섭취한 5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처음 치료를 받을 때까지는 상태가 나빠 보이지 않아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음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붉은 사슴 뿔버섯은 먹은 지 1시간만 지나도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응급조치만으로는 해독이 충분치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잘못 퍼진 선입견이라는 시그널이 우리를 매우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전문가들도 일반 사람들이 이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으로는 구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저곳에 나타난 버섯들이 탐나더라도 우리 그냥 지나기로 해요. 꼭! 제발! 야생버섯 식중독 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첫 번째, 혹시라도 독성이 있는 야생버섯을 만졌을 경우 손으로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 말고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중독될 위험이 있어요. 두 번째, 독버섯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119 구급대로 연락해 응급치료를 받습니다. 세 번째,
환자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다면 물을 먹이고 손가락을 목에 넣어 버섯을 토하게 합니다. 네 번째, 먹다 남은 버섯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알맞게 보관해 반드시 의사에게 전달합니다.